번째는요, 경로법이라는 건데, 자, 이거는 누구한테 가장 좋으냐면요, 바로 조정식 씨 같은 경우에 오래 참고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방법이에요. 노하는 건 감정은요, 위로 상기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. 위로 올라가고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요. 노기 자체가.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화를 내는 작용을 하면서 내 몸에 쌓여있는, 응결되어 있는 기를 확 풀어주는 데다가 더구나 노는 간에 속하기 때문에 간기를 발산시켜주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혼자서 화를 내라는 거죠? 그 사람 앞에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 내도 좋아요. 근데 뒷감당이 안 되는 분은 안 되는 경우에 네. 그때는 괜히 더 큰 화가 올 것 같아요. 네,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면 혼자 골방에 가서 화를 내셔도 돼요. 자, 사실은 경로법을 처음에 하기에는 힘들 수 있어요. 처음에 힘들다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좋아요. 어떻게 해요? 자, 호키법으로 넘어가고. 호키법? 네. 웃어. 보통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웃어주세요라고 말하면 환자분들이 이러세요. 즐거울 일이 없는데, 내가 그 인간 생각하면 웃을 일이 없는데. 뭐, 웃을 일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. 가짜 웃음에도 우리 내가 속아요. 그래서 즐거운 일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입꼬리를 올리고 미소만 지어도 미소를 지을 때 만드는 이 근육들이, 쓰이는 근육들이요. 네네. 뇌신경을 자극해요. 그럼 뇌신경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저하시켜줘요.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실제 막 웃잖아요. 그러니까 크게 안 웃어도 웃는 것만 잘해도 미소만 한 20초 정도 지으면요. 우리 심장에서 웃는 동안에 심장의 박동량이 한 3배는 올라가요. 자, 그렇게 되면 혈류순환이 빨라지겠죠. 단 더 좋은 방법은, 이게 좀 진행이 1차로 됐잖아요. 2단계는 소리 내서 격렬하게 포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포키. 미친 듯이 웃어주시는 미친 거 듯이. 몸을 흔들면서 그거는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돼요. 자, 이거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. 네. 이거는 우리 또 이제 오배우님에게 네,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, 오. 아, 누가 하나 같이 웃기시면 같이 웃어야 돼요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오. 야, 웃음에도 내공이 있네요. 그죠? 그리고 여러분 뭐 지금 느끼세요? 전염되죠? 네, 같이 웃게 돼요. 누군가 웃으면, 그리고 본인도 웃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더 쉬워지고요. 또, 또. 그리고 내가 웃기 시작하면 다음부터 가족들이 웃기 시작해요. 기분 탓인지 좀 덜 아픈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이거는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가 나요. 그 대신 똥 뭉치겠죠. 네. 자, 세 번째 방법은요.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추천한 방법이에요. 자, 이게 폭비법인데요. 울라고 했잖아요, 울라고. 네. 우는 게 그냥 훌쩍훌쩍 이거 아니에요. 제가 말한 건 엉엉엉 우는 거 말고, 참고 우시지 말고요. 뭔가 울음이 터질 때 이걸 대놓고 목 놓아 울 때 방법이에요. 자, 얼마 전에 제 환자가 한 명 왔어요. 갱년기 장애가 굉장히 심한 분이었는데 한 30분을 울고 가셨어요. 이분은 뭐 굉장히 심한 정도라서 온갖 병원을 다 다니고 가족과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. 얼굴도 딱 보자마자 환자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어요. 어둡고 수면도 못 하시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지쳐있는 상태예요. 그런데 이분이 한 30분 울고, 물론 그날 제가 침도 놔드리고 약도 처방했겠죠. 근데 놀라운 건요, 그 다음날 또 오셨는데 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. 훨씬 가벼워지셨죠. 얼굴이 일단은 달라졌어요. 근데 이분은 저를 명의로 아세요. 선생님이 침만 한번 놨더니 이게 나았구나. 근데 저는 알고 있죠. 그게 제 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폭비법은요, 여러분들 슬픈 영화 보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. 슬픈 영화를 볼 때 참지 말고 소리 내서 엉엉엉 울어보세요. 슬픈 생각 하시면서 그 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던 스트레스의 씨앗들이, 그리고 뭉쳐져 있던 울기에 있는 기들이 다 쏟아져 나가고 발산되기 시작해요.